나요? 갑자로에서 딱 끝나면은 계유로 끝나죠. 계유로 끝나면 그다음에 다시 갑술이 되죠. 갑술이 돼서 그다음에 쭉 갔다가 뭘로 끝나냐면 갑신으로 끝나죠. 아니 갑신이란다. 그 해미로 끝나죠. 해미가 되니까 그다음에 계미장 갑신이 되겠죠. 갑신이 되고 갑신에서 쭉 가면은 뭘로 끝나요? 계사로 끝나나요?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? 갑오가 되죠. 갑오로 해서 쭉 가다 보면 뭐가 되나요? 하고 그다음에 갑진이 되고 이렇게 되죠. 갑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나요? 갑인이 되겠죠. 갑인. 갑인이 되고 그래서 갑이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거는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. 이거는 제가 어디다 정리하는 건 여기는 지금 안 정리해놓고 천자문. 천자문에 보면은 그 319자 천자문 3권에 있을 겁니다. 3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보는 거에 나올 텐데 319쪽에 보면은 거위 60갑자 배열표는 이 천간 방식으로 해서 쭉 표현했습니다. 뭘볼수 있냐? 옛날에 우리가 참뭐 하는 사람들이 그 손으로 이제 헤아리는 방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손으로 60갑자 다 헤아리죠. 어, 봐준다면서 어, 당신 어떻게 돼? 당신 태어날 연월일시 어떻게 되면 사주팔자 본다면서 이거 돌립니다. 그죠? 그럴 때 그런 사람 보고 지혜 아까림도 못하는 주제에 뭐 남걸 본다고 뭘 떨고 있다? 육갑 떤다라는 말이 이겁니다. 우리말의 욕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은 겁니다. 알지도 못해서 뭐 천간 따지면서 지팔자나 제대로 고칠 생각까지 하면서 이 말이요. 그래서 어제 가만히 보다 육갑 떠는 건 여기 지금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 싶어서 천자문에는 그 육갑 방식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을 그 띠별이다 뭐다 다 표현했고요. 천간만은 그 무기로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있죠. 그래서 그 다음에 24방위도를 그 옆에 천간과 지지를 다 넣어서 이와 같이 표현했더라.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간, 손, 곤, 건. 요거는 바로 사이방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52쪽에 보면은 바로 이거를 천간과 지지 24절기, 그 다음에 주역의 12대 괴. 12대 괴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12벽괴라라고도 표현합니다. 12벽괴. 피할 피자도 되고 임금 벽자입니다. 그죠? 그거 주관하는 괴라 그래서 12벽괴라고도 하는데요. 그 12벽괴를 다 뭉뚱그려서 표현한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. 이 그림은 저 아주 뭐 하신 분이 그려주신 겁니다. 예전에 저 어디야 우리 그 노원구청에서 강의할 때 열심히 열심히 그 전에 그 어디야 나노입자 전문 저 국민대학 교수 이 분인데요.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아 공부하러 와야 되겠다 해서 공부하러 오시면서 그 전에는 이런저런 그림 그렸는데 전부 제자들이 했는데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리신 거예요. 본에 그려가지고 공부하면서 쭉 나눠주길래 어 저도 주세요 하고 제가 좀 써먹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하에 열심히 전에 시경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그림 잘 그려주셨고 일부 조금 잘못된 건 제가 수정을 해놓은 겁니다. 그렇게 하고. 그 다음 53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면 1년, 아니, 12띠 동물에 대한 뜻과, 그 다음에 주역의 괴상과 그 의미 전부다가 다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주역 공부하는데 두루두루 도움 될수 있도록 만들었고, 참고 삼아서 우리가 설문해자에 굉장히 의존을 하는데요. 그 설문해자의 그 설문들 비판적으로 봐야 될게 하나가 좀 있을 겁니다. 제가 두루두루 얘기하면서 이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뭐 지적도 하긴 했는데 63쪽에 보시면은요. 63쪽에 보면 돼지의 깨 있죠. 허신에서는 해를 풀뿌리 해자로 보고 나중에 뭐 뭐야 그 을로 속에 아이들이 헤헤거리는 모습이다. 그래서 헤헤지 형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암튼 이런 것들은 조금 비판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그 위에 주역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,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부족되는 것들 다시 다 설명을 했으니까, 워낙 설문해자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좀 비판적으로 보시기를 바라고요. 그 다음에 64쪽에서부터
60 저기 어디냐 8조까지는 천자문 대관에 담아놨던 손으로 보는 그저 손에 담긴 음양오행과 팔계와 그 다음에 천간지지 내용을 여기다 그 일부만 그 발췌해서 올려놨습니다. 그림은 앞에서 다 설명했고 아마 천자문 대관 거기 학원 보론 13에 담겨 있죠. 그걸 활용해서 보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. 왜냐 거기는 칼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손에다 놓고 보는 주역의 팔괘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 요거 전부 한번 살펴볼 겁니다.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역 그냥 기초 개념들 여러 가지 보고 필요로 하는 그 다음에 그 자료 몇 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